대한민국 5천만의 입맛을 화학사로 잡을 맛집을 찾았다. 나는 진격의 드론 먹을지도. 핫한 날씨 속 요즘 내가 자주 찾게 되는 곳은 말이지, 시원한 나무들과 찬바람 슝슝 에어컨 앞. 이번엔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 계곡으로 떠나볼까나? 아니, 음식 소개는 언제 하려고? 아차차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 오늘은 수많은 요리들 중에서도 리얼 치얼로 무더위를 이겨내볼랍니다. 진하고 깊은 국물 맛으로 축 처진 기운을 팔팔하게 만드는 뜨거운 요리들. 리얼 진행, 시원한 요리가 제격이죠. 몇 속까지 차갑게 얼려버릴 시원한 요리들도 무더위를 이겨낼 비법인데요. 탕탕탕, 입맛까지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쿨하고 핫한 탕 요리를 찾아 진격해보자고요. 울산 남구에 오면 이 맛집에 꼭 들러야 하는 이유 한번 들어봤는데요. 완전 푸짐해요. 이 집에는 음식이 계절별로 다양한 게 있어요. 믿고 먹는 곳입니다. 어디 보자. 생선구이, 버섯전, 간장불고기와 낙지무침, 샐러드와 나물, 게다가 미역국의 구수한 맛에 된장찌개까지. 가성비 값. 푸짐한 점심 한정식으로 저녁까지 해결되겠는데요. 아주 푸짐하고 너무 좋네요. 아, 이곳에서 이맘때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서요? 있죠. 내일은 그거 꼭 먹으려고요. 여름 별미라 꼭 먹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양만점 탕요리의 진수를 맛보여드립니다. 이상범 대표. 아, 대표님 지금 여름 별미가 뭔가요? 아, 마침 잘하셨네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열치열 탕요리인가요? 이열치냉 탕요리인가요? 이열치열, 치열내, 치냉 탕요리 다 있습니다. 이열치냉 탕요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확 사그라들게 만들 시원한 탕요리부터 소개해 볼 텐데요. 그 기본이 되는 육수부터 공개. 아, 국물이 엄청 진해 보이네요. 예, 이 국물은요, 처음에 사골 육수를 첫날 우려내고요, 둘째 날은 일반적 육수를 고거버섯, 기타 등등 야채가 들어가는 국물 우려내서 닭배하고 같이 섞어 국물을 하루 더 끓여서 기름을 빼서 3일 만에 탄생되는 진한 국물, 육수 국물입니다. 고소한 게 뭐 더 들어간다면서요? 아, 그거 비법인데요. 그건요, 우리 참깨랑 또 약간 땅콩을 섞어서는 비법을 쓰고 있습니다. 3일간 만들어내는 육수에 더해질 탱글탱글한 면도 맛있게 삶아봐야 할 텐데요. 메밀면을 맛있게 삶아 찬물 샤워 시켜준 후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는 여름 별미. 사골 국물에 닭뼈와 채소 육수를 더해 진한 풍미를 전하는 시원한 국물, 탱글한 면과 쫄깃한 닭가슴살, 그리고 해물은 지금 소라살이 올라가고요, 쫄깃한 맛을 또 즐기는 부분이 있고, 또 닭고기는 좀 퍽퍽한 맛이 나니까 그걸 조금 중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올라가는데요. 내장 한쪽에서 직접 기르고 있는 새싹 채소가 대미를 장식할 고명으로 더해집니다. 네, 요거는 고명용으로 지금, 예, 무순인데요. 보시다시피 암실에서 이렇게 키워서 3일 후에 요 위로 올라오면은 일주일 만에 먹게 됩니다. 직접 길러 더 연하고 맛있는 무순까지 올리면 이열치냉, 시원한 맛을 선사하는 초계탕이 완성됩니다. 몇 속까지 시원해질 국물의 힘, 쫄깃하게 삶아진 면발을 마지막까지 탱글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초계탕의 매력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초계탕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색다른 별미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It's different. 달라도 확 다른 별미는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고추장 불고기가 있습니다. 예, 고추장 불고기는 레시피가 지금 나온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태어날 때 그때 만들었던 레시피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초계탕과 함께 먹으면 그 감칠맛이 더욱 폭발한다는 고추장 불고기. 그런데 생고기를 양념도 하지 않고 기계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참나무 장작까지 준비.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10분 정도 익히면은 채우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엎어서 양면으로 고루 익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끝이 나네요. 바로 불고기의 맛과 향을 한참 업그레이드 시켜줄 훈연기인데요. 앞뒤로 꼼꼼히 입혀지는 감칠맛.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 맛의 퀄리티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양념의 기본이 되는 고추장도 특별하다고요. 그 우리나 그 일반적인 고추장을 담는 방식이 아닌 고추장 불고기 양념을 위한 고추장을 따로 담아서 1차로 훈연된 불고기에 더딥히는 기분 좋은 매콤함.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지켜온 고추장 불고기가 맛있게 완성되었는데요. 불향과 특제 양념장이 더해진 차원이 다른 맛. 초계탕과 환상의 짝꿍이 될 고추장 불고기의 맛은 과연 어떨지. 쌈으로 먹어도 일품인 시그니처 음식. 고추장 불고기와 초계탕으로 완성된 환상 차림. 이래가지고 쌈 예. 싸고 아, 잠깐만요. 마늘이 친구하자 그러네요. 네, 마늘 넣고 예, 고추장 하고 아, 마늘 넣고 친구하자 예, 친구하자 그러네요. 네. 드셔보세요. 네. 다 드시고 소개탕을 드시는 겁니다. 어때요? 고추장 먹는 김에 어떻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참숯향이? 아, 네. 네. 불냄새. 네, 불고기 불냄새가 나 살짝 나고. 네. 그래도 반밖에 아니네. 반밖에 안 돼. 고추장 양념에서 그 숯불에 양 그 나무 숯불에 그 향이 싹 나면서 고추장 양념도 맛있고 그래 이거 먹고 나서 초계국수를 먹으니까 시원하고 개운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네. 아까 이열치열 메뉴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메뉴인가요? 예, 그것은 전 사계절이 통하는 메뉴 하나 있습니다. 전복 해물탕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즐기는 초계탕에 이어 이번엔 뜨끈뜨끈하게 즐기는 사계절 요리 전복 해물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조개와 낙지에 더해 큼지막한 전복, 채소의 영양까지 푸짐히 더해줍니다. 제일 맛있는 순간, 그 타이밍에 등장해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 것은 기본. 시원한 해산물의 영양까지 팔팔 우러나 국물 맛이 더욱 진해졌는데요. 직접 드셔보니 어떤가요? 아이고 이거 이열치열로 말할 것도 없이 몸이 더 좋아지는 것 때 후끈후끈한데 탕! 탕! 소개탕! 전복 해물탕이 진리!